제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배웠잖아요. 그래갖고 사인 덧셈 정리라고 해가지고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면은 사인 알파 제대로 써라. 이걸 줄이냐?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사코코사 알고 있는 거 맞죠? 네. 모르시면 안 됩니다. 여기 부호 마이너스면 여기 부호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쓰죠? 코 마사사. 잘했어요. 그래갖고 싸싸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부호가 밑에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됐지? 되는 거 맞죠? 근데 내가 잠깐만 이걸 이렇게 생각할게요. 지금 이 상태인데 이 상태잖아요? 각을 하나를 내가 똑같은 각으로 대입했다고 해봐. 그럼 베타가 알파로 바뀐 거거든? 그럼 베타가 뭘로 바뀌어요? 알파로 바뀌거든? 그러면 베타가 뭘로 바뀌어요? 알파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곱 뭐야?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알파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코사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알파 더하기 알파는 어떻게 쓸 거냐면 코사인 이 알파라고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요 원래는 여러분들 선배들은 외웠어요. 근데 이걸 없애 나라에서 이랬거든? 근데 생각해봐. 이거 없애긴 없앴는데 공식에선 사라졌지만 이 정도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르신들은. 자신들은 당연한 아이디어니까 이미. 무슨지 알죠? 그래갖고 외우진 않되 알파 더하기 알파로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고 제가 그거를 5번인가 6번인가에 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이걸 이용해서 풀면 돼. 아까 전에 코사인 2세타 문제는. 근데 해설지를 보면은 공식이 또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은 봐봐. 사인 알파의 제곱 더하기 코사인 알파의 제곱은 1이다 보니까 코사인 알파의 제곱은 잘 들어. 코사인 알파의 제곱은 넘어가면 1- 사인 알파의 제곱이거든. 그래가지고 얘를 바꾸면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 코사인 알파의 제곱을 바꾸면 1- 사인 알파의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빼기 뭐야? 아이고 미리 가버렸다. 사인 알파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지금 이해 됐습니까 여기? 그러면은 얘는 계산해갖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1-2 사인 알파의 제곱. 이것도 여러분들 선배들은 알고 있었어요. 공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냅두고 요 놈을 바꾸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1- 코사인 알파의 제곱이라고 바꾸겠죠. 맞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라는 플러스가 될 거니까 얘랑 만나면 뭐라고 쓰겠습니까? 2 코사인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갖고 사실 코사인 2 알파라는 거는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도 있고 1- 2사인 제곱 알파도 있고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외울 필요는 없고 아이디어만 탁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이거랑 이걸 많이 쓴 이유가 뭐냐면은요. 코사인 삼각함수를 통일시킬 수가 있어서 그래. 계산할 때 어차피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섞여 있으면 계산하기 힘들잖아. 그래갖고 제곱일 때 막 1-를 이용해서 한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다 바꿔버리잖아. 그럴 때 써먹으려고. 알았죠? 이거를 예전에는 백악공식 이랬습니다. 백악공식. 2배각공식. 2배각공식. 2배, 2배. 각 2배. 수능엔 안 나올 거라 보고요. 안 나왔어요, 작년에. 올해도 안 나올 겁니다, 아마. 하지만 내신은 나와요. 알았죠? 나와도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이러면 되잖아. 이러면 끝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됐죠? 이것도 살짝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것도 생각을 해 볼게요. 옆에다가 확장합니다. 여기에 베타 자리에 알파를 넣을 거예요. 베타 자리에 알파를 넣을 거예요. 베타 자리에 알파를 넣을 거거든요. 동의하시는 거 맞지? 그러면은 사인, 코사인, 알파, 알파 똑같고 사인, 코사인, 코사인, 알파, 알파 똑같으니까 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알파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사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사인 이 알파는 이사코 라고 예전 사람들은 외웠지만 몰라도 돼. 그냥 아이디어만 지금 기억하시면 돼요. 아 베타 자리에 알파만 넣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사인 2 알파를요. 제곱하잖아요.
사인 4알파 제곱이. 아니요. 사인 제곱 2알파. 이거 제곱하면 사인 2알파의 제곱이에요. 그냥 이걸 이렇게 써요. 그냥 사인 제곱. 2알파의 제곱. 이렇게 써요. 알았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생겼대요. y는 mx. 그리고 어떤 직선은 이렇게 생겼대요. y는 nx.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면 앞에 직선의 기울기는 m이고 뒤에 직선의 기울기는 n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내가 얘를 파란색으로 한 번만 그려볼게요. 그래갖고 얘를 파란색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y는 mx. 그리고 nx도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그리는 거야. 그냥 y는 nx를 그리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y는 nx. 되겠습니까? 됐죠? 파란색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동경까지의 각을 셋 알파라고 할게. 알파. 됐죠? 그러면 이때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탄젠트 알파는 뭘까? m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알려주면 탄젠트 각도를 대입하면 기울기가 나온다. 탄젠트를 한글로 해석하면 기울기예요. 몰랐죠? 기울기예요, 기울기.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알고 있죠, 여러분. 그죠?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알고 있죠. 그죠? 문과는 이 정도에서 여기에다 확장해갖고 미분 이 정도까지 가거든요. 그래도 우린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탄젠트 세타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이게 뭐냐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 이런 문제 본 적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센수학이나 RPM 풀어봤었을 테니까 어떤 직선이 있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30도인 직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탄젠트 30도라는 거기 때문에 기울기가 뭐냐면 루트 3분의 1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갖고 기울기의 또 다른 이름이 탄젠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저 기울기 m 이렇게 말할 건데 이걸 보면서 각도를 안다면 탄젠트 세타가 m이네?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이 기울기가 n이라는 건 누가 뭐래도 알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여기까지의 각을 베타라고 하잖아? 그러면 탄젠트 베타는 뭐라고 할래요? n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내신에 무조건 나온다. 지금 하는 거. 됐죠? 그러면은 이 둘이 이루는 각이 있을 거예요. 파란색 직선과 빨간색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을 거거든? 두 가지가 있는데 예각과 둔각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하면은 예각을 말하는 거고. 알았죠? 둔각을 하고 싶으면 강제적으로 둔각 구해 이렇게 할 거예요. 알았지?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이루는 각은 뭘 기준으로 한다고? 예각을 기준으로 해요. 무슨 소리냐면은 직선 두 개가 있으면 예각과 둔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랬을 때 예각을 두 직선 이루는 각으로 약속을 한다고요.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 세타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딱딱. 됐죠? 이거 구하라고 나오면. 그럼 봐봐요. 여기 지금 뭐를 알고 있어요? 탄젠트 알고 있고 탄젠트 알고 있죠? 그래갖고 저 세타를 구할 때 탄젠트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탄젠트 세타 이렇게만 쓰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천재니까 세타는 뭐라고 할래? 알파. 말해. 빼기 베타. 딱 이것만 생각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세타라는 각은 큰 각에서 작은 각 빼면 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지금 이해 안 된다. 너무 빠르다. 되는 거 맞죠? 탄젠트가 기울기라는 거 모르겠으면 받아들이세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딱 t잖아 이게. t 이렇게 탄젠트예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쓰면은 1마 탄탄분의 탄불탄인데 플러스일 때가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1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라 이렇게 쓸 건디 하필이면 탄젠트 알파는 m이라고 나와 있고요. 탄젠트 베타는 n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좀 더 간단히 쓰면 1풀 m n 분의 맞죠? m 빼기 n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음. 그래갖고 사람들이 또 얘를 외우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한 개 기울기 한 개 기울기를 탄젠트로 둔다면은 1풀 mn분의 n-n 이렇게 하고 외우는데 그냥 이렇게 유도된다 정도 아시면 되고요. 사실 봐봐. 내가 이거 그림으로 지금 기울기가 누가 큰지를 표현해줬지 그냥. 근데 사실 n이 컸을지 m이 컸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가지고 누가 컸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앞에다 여기다가 뭘 씌워야 되냐면은 절대값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예각이 튀어나옵니다. 됐음 안 됐음. 그래갖고 이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합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잘 필기 좀 해두세요. 이거는 내신에 무조건 나와요. 100%.
퀴즈. 굳이 YG열 편이 0일 필요 없어도 똑같겠지, 모든 결과는? 확실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YG열 편이 그지 같은 요직선과 YG열 편이 그지 같은 요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여라 했을 때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똑같겠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네. 똑같겠죠? 평행만 안 하면 만나잖아요. 응, 어차피 만날 거, 이렇게 만날 거고. 평행하면 어떻게 돼? 평행하면 안 나와, 문제. 안 나오지 않을까? 직각은 나올 수 있죠. 얘 봐. 이각이나, 그죠? 얘 평행이동해갖고 원점까지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아이고, 망했다. 어떡하면 좋니? 이렇게 될 거고. 그죠? 빨강색도 평행이동해갖고 원점으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나 어떡해.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 이렇게 되겠죠. 무슨 소린지 알아요? 그러면은 이 각은 동위각으로 얘랑 같을 거고, 그죠? 무슨 소린지 알죠? 또 이것도 동위각으로 얘랑 같을 거고, 이것도 동위각으로 얘랑 같을 거고, 다 동위각끼리 같을 거예요. 알았죠? 응? 상관없어. 그러니까 YG열 편이랑 상관없이 그냥 써도 된다는 거예요. 수수료하기 7-7번에 1번을 풀어드릴게요. 내가 필수 개념 7-7번을 버리자고 했잖아요. 이거 버리시고요. 스스로하기 7번에 내가 1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sin x라고 되어 있고요. ln a 더하기 x는 b다. 이랬을 때 상수 ab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b라는 게 숫자라는 걸 알겠죠? 얘가 상수 ab라고 했어, 문제. 상수 ab라고 했으니까 얜 숫자니까 수렴한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지? 그쵸? 수렴한 거예요.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대입을 해보면은요, 0을 대입해보면 어머, 분모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왜? 사인 0은 0이고, 자, 수렴 했으니까 결론도 알죠? 뭐도 어디로 가야 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지? 분자도 0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0분의 0꼴로 수렴하지 않겠습니까? 이것까지는 이해되시는 거 맞죠? 너무 많이 했던 거. 그래가지고 0 대입해보면 분자에 ln A에다 대입한 게 아니고 X에다 대입했어요. 이렇게 됐지? 그러면 이게 0 돼야 된대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네. ln A는 0이래요. A는 뭘까? 1. 진수가 1이면 항상 0이니까. 그래갖고 A는 1입니다. 로그 3의 1도 0, 로그 10의 1도 0, 로그 별의 1도 0, 로그 2의 1도 0이니까 ln 2의 ln A도 됐죠? ln 1도 0이에요. 되는 거 같지? A는 1. 그러니까 그냥 이 식은 사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sin X 이렇게 돼 있고요. ln 1 플러스 X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걸 딱 보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 와, 반갑다. 지수로 감수해서 만났던 걔다. 아, 반갑다. 최근에 만났던 얘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어차피 걔네 둘의 특징은 분모가 다 X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내가 무슨 소리 하는 줄 아나? 분모가 다 X가 있어야 돼. 지금 이런 특징을 말한 겁니다.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 이거 기억남? 네. 몇이야 이거? 1. 1 이랬던 거잖아요. 그죠? 그거기 때문에 위아래를 X로 다 나눠. 띡띡. 똑같은 행동을 위아래 같이 하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수렴하면 극한은 수렴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여기다 극한 붙이고 여기다 극한 붙이면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극한값 1입니다. B는 1이겠죠?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앞에 거와 뒤에 거의 만남. 혹시나 지금쯤 됐으면 까먹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거 뭐예요?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머릿속에서 딱 생각해봐. 밑이 2가 아니고 A였을 때 뭐였을까? 했을 때 극한값 안 떠오르면 공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밑이 2가 아니고 A였을 때 이 극한값은 뭐였었지? 라고 했을 때 속으로 바로 대답이 안 되는 사람은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어? 아 맞다, 까먹었다 이게 아니고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시작! 자, sin x 미분한 결과값을 내가 지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y 프라임은 뭐냐면 코사인 x예요. 알았죠? 사인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코사인 나옵니다. 이거 지금 증명할 거예요. 딱 이거 하나만 해줄 거고 나머지 심심하면 다 해보시고요. 알았죠? 교과서에 다 나와 있을 거야. 해봐. 알았죠? 저는 해봤으니까. 어?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알았죠? 내신 대비 때는 코사인을 제가 해드릴게요. 사인을 했으니까 이러면서. 알았죠?
보시면은요, 도함수의 정의가 뭐냐면은요, f 프라임 x가 이런 건 알고 있죠.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걸 도함수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fx를 내가 뭐라고 두겠다는 거야? 지금 sin x로 두겠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래갖고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쓱 긋고요. h분의 이렇게 될 거고 x 플러스 h를 x 대신에 넣어야 되니까 x 플러스 h를 여기다가 넣으면 sin x 플러스 h 이렇게 될 거고 빼기 fx는 그대로 쓰는 거니까 sin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당연히 0분의 0꼴인데 사코 코사를 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sin x 코사인 h 플러스 코사인 x sin h 내가 방금 전에 한 거 무슨 정리? 그래 덧셈 정리 이렇게 되겠죠. 사코 코사 마이너스 sin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안 어렵죠? 여기까지? 자, 하트를 쓸 건데요. 나 얘부터 먼저 쓸게요. 얘부터 먼저 쓰게 해줘? 얘부터 먼저 쓰면 어떻게 될 거냐면 노란색으로 먼저 쓸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h. 나머지 그대로 쓸게요. 더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사인 x 코사인 h 빼기 사인 x 분의 나누기 h. 지금 가운데 있는 거 여기다 푹 쓴 거고요. 너랑 너 세트 여기다 쓴 거야. 됐습니까? 네. 잘했어요. 그러면 변수는 h가 0으로 갈 때니까 h가 변수니까 x, 이 코사인 x는 앞으로 가출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가출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사인 x, 뭐야 바보. 코사인 x라고 쓰고 리미트 뭐라고 쓸 수 있어요? h분의 sin h인데 와! 와! 뭐야 이거? 1 잘했어요. 누군가 1 외쳤죠? 또 이게 x에서 h로 바뀌었다고 헉, 모르는 건데 이러면 안 되는데 x분의 sin x가 1이니까 그죠? 그리고 얘도 얘는 sin x로 내가 묶을게요. 빼기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sin x로 묶으면 cosin h 빼기 1이에요. 어디? 어디? 이거? 플러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겠네. 코사인 x는 이미 결정 났고요. 그죠? 여긴 결정 났고 더하기. 자, 여기 또 h랑 상관없는 x는 밖으로 나가도 되죠? 이렇게 될 거고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코사인 h-1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거 0 대입하면 0분의 0꼴이거든? 어떡할까? 아, 나 저기서부터 할걸. 구석에서 해갖고 괜히 이쁜 증명인데 이거 되게 한 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어떡할까? 코사인 h 플러스 맞죠? 그거로 곱하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내가 별표 쳤었는데 이거 잠깐만 얘를 데리고 올게요. 여기 저기 저 자, 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 빨리 봐봐.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지금 h분의 뭐라고 돼 있냐면 코사인 h-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0 대입하면 0분의 0꼴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걸 변형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내가 아는 삼각함수의 극한은 사인과 탄젠트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삼각함수의 극한은 사인과 탄젠트밖에 없기 때문에 코사인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뭘 곱하면 코사인 h 플러스 1을 곱하고요. 여기다 코사인 h 플러스 1을 곱해요. 그러면 정국민이 사랑하는 합차 공식 때문에 h분의 윽 제곱 윽 하면은 뭐라고 쓸 수 있어? 코사인 h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근데 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사인 h의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있는 거겠지. 그래가지고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사인 h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지? 맞습니까? 그리고 곱하기 뭐라고 쓸 거냐면은 코사인 h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합차공식 썼고 얘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 이거 저번에 그 우리 했어. 필수 예제 있는 문제야 그냥. 그래갖고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사인 이거 하나는 어디로 가? 아,
바보 같아 나.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계속.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 코사인 h 플러스 1이라고 쓸 거고 여기 사인 h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얘는 몇이야? 1. 1이지? 마이너스 1이지 정확히 말하면 2분의 0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0은? 0. 0이죠. 그러니까 이놈의 극한값은 0이라고 필기돼 있을 거예요. 유제 문제 뭐 필수 유제 뭐 3번인가 4번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 뭐야? 0이죠. 0 곱하기 사인 x는? 0이겠죠. 그래갖고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코사인 x가 나와요. 즉 사인 x를 미분하면 결론이 뭐다? 코사인이다. 방금 전에 증명한 거거든요. 자, 요놈이 미분하면 뭐 나와요? 코사인 x. 내가 이거 딱 하나 해준 거예요. 그죠? 원래 다 해줬어야지 되게 멋있는 선생님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얘는 집에서 꼭 교과서를 보든 뭘 하든 꼭 아셔야 됩니다. 코사인 x 미분하면 뭐 나올까? 사인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사인 x라고 돼 있어요. 어머, 갑자기 짜증나죠. 마이너스가 생겨서. 됐죠? 그리고 탄젠트도 미분할 수가 있어요. 뭘 미분할 수 있다고? 탄젠트를 미분할 수가 있습니다. 탄젠트 미분하면 뭘까? 코탄젠트. 그죠?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시컨트 x의 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죠. 그죠? 됐죠? 이렇게 나옵니다. 또. 또. 코시컨트? 뭐미 그래 코시컨트 탄젠 시컨트 미분해 볼까요 시컨트? 자 시컨트 미분합니다. 지금 코 없는 거 코 있는 건 얘밖에 없고 코 없는 거부터 하고 있어요. 오 봐봐 시컨트를 미분하잖아요. 시컨트 x 오 얘 똑같네요. 아니야 탄젠트 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돼요. 이제 막 이거는 못 외우겠다 이런 느낌 드시죠? 그죠?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 달달달 써서 외울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암기밖에 없잖아요. 코시컨트 x입니다. 얘 미분합니다.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y 프라임은 코시컨트 아이고 나도 헷갈리네. 마이너스 cx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요. 코탄젠트 x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우와. 하나 더 남았습니다. y는 코탄젠트 x를 내가 저 위에 썼어야 되는데 안 썼네.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 써야 돼요 저. 역수는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아, 여기 역자. 거기에 한껏 내가 지금 그래갖고 계속 본 거야. 있나 없나 막 찾았는데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여러 가지 미분법이에요? 여기가. 그거는 또 이제 달라요. 그냥 삼각함수의 미분법이에요 이거는. 근데 내가 나쁜 선생님이라서 증명을 지금 뭐밖에 안 해줬어요? 얘밖에 안 해줬어요. 나머지 다 확인해 보세요. 알았죠? 나머지 다 싹 다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코사인 확인하시고요. 탄젠트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만 잘 확인해 보세요. 알았죠? 여러분 이게 뭐 그냥 무작정 외우면 되는데 그냥 저도 무작정 외우는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기억나시죠? 지구는 하나다. 한시방향부터 고수도. 고수도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제곱관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1 제곱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 알죠? 한번 코가 타면 코가 세카마타. 한번 타면 세카마타. 여기 다 이거 제곱관계 기억나시죠? 그리고 코사인 분의 1은 시컨트. 사인 분의 1은 코시컨트. 코탄젠트 분의 1은 탄젠트. 탄젠트 분의 1은 코탄젠트.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 사인 분의 탄젠트는 시컨트.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이런 거 기억나지? 거기에서 여기에 내가 그냥 강제로 이걸 엮은 거예요. 알았죠? 하도 안 이어지니까 저도. 이거랑 친구. 얘랑 친구. 그냥 듣고 마세요. 얘랑 친구예요. 그리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나오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나와요. 친구라서. 근데 코가 있는 걸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됐지? 됐죠? 이때가 여기가 아주 그지 같거든. 얘네가 아주. 얘네 그지 같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에 강제적으로 내가 이런 의미 부여를 했어요. 저의 그냥 의미 부여예요. 저는 이렇게 외웠구나 학생 때. 알았죠? 얘가 무거우니까 안 잡겠지? 그래갖고 얘는 두 개가 필요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얘가 무거우니까 아래쪽이 있겠지? 그죠? 물속에 넣으면 그 아래 두 개가 필요하네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무슨 소리? 자, 요 코가 있는 건 짜증나니까 코 없는 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탄젠트를 미분하면은 둘이 친구니까 우선 시컨트가 나오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컨트는 무조건 두 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얘는 건드리면 안 될 테니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시컨트를 미분하면은 무조건 탄젠트가 나오긴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시컨트가 두 개가 필요하다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건드리면 안 되니까 시컨트 이랬다고요. 그냥 이렇게 저는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국은 이건 도움 줄 뿐 여러분들 그냥 툭툭툭툭툭 튀어나와야 돼. 다시 한번 볼게요. 얘 봐봐.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무조건 마이너스는 있어야 돼. 코 미분했으니까. 됐지? 네.
이거 미분하면 그치? 코가 있어야 되는데 코시퀀트도 등장해줘야 되는 건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근데 코시퀀트는 무거우니까 두 개씩 당겨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코시퀀트를 미분할게요. 코가 있는 걸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건 맞는데 코탄젠트 등장하셔야 되고요. 됐지?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근데 코시퀀트는 무거우니까 두 개 필요한데 얘는 건드리면 안 되니까 여기다 하나 더 하나만 더 등장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 학생 때 그랬었다. 이 정도 그런 겁니다. 자, 미분합니다. 그냥 이거 그냥 간단한 건데 그냥 확인 차원에서 자, 보세요. 일부러 곱하기 표시했고요. X에 관한 함수, X에 관한 함수니까 곱함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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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법이니까 미분 그대로 미분 미 그 미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갖고 자 2x-1 미분하면 뭡니까? 2 잘했어요. 미적분 1 곱하기 미적분 2 미분하면 그대로야. 미안해요. 자 그대로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2x-1이고요.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 그래갖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끝. 이렇게 끝이요. 답이에요. 그냥 연습하려고 한 거예요. 연습. 2번 연습합니다. 2번. 자 y는 x 곱하기 코사인 x.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그금이 쓰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미분한다. 자, 미분하면 1 그대로 코사인 x 미그 더하기 그대로 x 미분하면 사인 x인데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미분 가능하도록 문제거든요. 오, 집중. 미분 가능하도록 문제니까 두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돼. 뭐 첫 번째 뭐 만들고? 잘했어요. 첫 번째 연속 만들고요. 두 번째 뭐 해라? 자미우미. 잘했어요. 자미우미. 이제 잘하네. 이거는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연속부터 만들기 위해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좀 생략 좀 할게요. 리미트는. 좌극한 값을 구하려면은요. 0보다 작을 때니까 위에 컷을 아래 컷 써요. 아래 컷 쓰죠. 그럼 여기다 0 넣으면 뭐라고 쓸 수 있어? 1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우극한을 구할 건데요. 0보다 조금 클 때니까 위에 거 써야 되겠죠. 여기다 0 넣으면 뭐예요? a 사인 0이니까 몇이야? a 0 이렇게 되겠죠. 사인 0은 0이니까요. 그죠? 함수값 구하려고요. 함수값 구하면은 진짜 0일 때니까 위에 거 써요? 아래 거 써요? 위에 거 쓰면 이것도 백방 0이겠죠. 이 삼총사가 같아야지 연속이라고 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빨랐죠? 여기까지? 그리고 b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냅다 넣을게요. 어디 갔니? 여기 있네. b는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요. 됐죠? 그래가지고 얘 미분합니다. 미분하면은 미분할게요. 가자. a sin x 미분하면은 a cosin x 이렇게 될 거고 등호 사라질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미분할 거거든요. 얘 배웠거든요. 2의 x제곱은 미분해도? 1. 왜? 딱 그대로. 그대로니까 뭐야. 2의 x제곱 그리고 1 미분하면은 0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다. 너네 다 까먹고 오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 다섯 개 넣으면 한 10개 까먹는 건 아니지? 5개 넣으면 한 3개만 까먹어. 삭발했다 그래. 그래요. 됐죠? 그래갖고 좌미를 구할게요. 좌미도 빠르게 구하겠습니다. 0보다 작을 때니까 아래 거 써요? 위에 거 써요? 아래 거 쓰면 2의 0제곱이니까 몇이라고 쓸 수 있어?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우미 구할게요. 우미 구하면 0보다 조금 클 때니까 위에 거 쓰면 되겠죠? 우미가 위에 아래 바뀔 때 부호가 그 x 범위가 바뀌었다. 아니, x가 0보다 크다. 문제가? 같다. 아니야. 0보다 그거랑 같다래요. 아니 저거 맞아. 아니 근데 미분하면 같다 빠지네. 아니네. 미분할 땐 등호 빼야 돼요. 무식해. 어차피 나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있었네. 빼. 알았지? 네. 오타 아니야. 빼. 그냥 빼. 빼. 그냥 여기다 0 넣으면 뭐야? 우미. 코사인 0은 뭐야? 1. 1이니까 a겠지. 대체 둘이 같아야 된대요. 끝. A는 1, B는 마이너스 1. 끝났습니다. 자, 30 풀었고. 2. 2. 얼굴 왜 이렇게 부었어? 같이 봐. 이미 틀린 거. 정치형이 진짜. 2 세컨드 제곱. 네가 왜 말해? 뭐야? 안 돼. 또 통과다. 그리고 틀리지 않아. 시컨트 X의 제곱. 플러스. 잠시만요. 기다린다. 마이너스 사인.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잘했습니다. 자, 첫 번째 통과 됐습니다. 2번입니다. 2번 하면은 지금 y는 사인 x 곱하기 탄젠트 아니, x. 아 그래? 근데 문제 바꿨어요. 내가 맨 밑에 거부터 했어요. 자, 미리 대비했을 수도 있다. y 프라임은 자 미그금이 x. 잘한다. 그대로. 너무 좋아요. 더하기 sin x. 어허. 세컨드 제곱.
시퀀스 어, 세컨트 영어 약한다고 영어 공부 나 그때 맞았잖아 어? 귀여워. 어. 세컨드. 어, 세컨드. 야, 뭐 세컨드. 세컨드. 와, 나. 아, 나 머리 아파. 시컨트. 일부러. 아, 알았어. 시컨트. 알았죠? 시컨트. 시컨드야? 세컨드 아니야? 시컨트다. 갑시다. 시작합시다. 시작하면은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자기 실력으로 풀렸으면 되게 좋은 거야. 당연히 좋은 거겠지. 안 풀렸으면은요,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나는 모를 거니까 계속 모를 거라는 생각부터 버려야지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생각이 문제의 80%를 먹고 들어갑니다. 난 어차피 못 풀 거니까 지금 저놈이 알려주면은 그때부터 풀 수 있어야지. 안 돼요. 이 문제만 풀 수 있을 뿐이지 딴 건 또 못 풀 걸? 더 심각한 건 이 문제 1년 뒤에 풀라고 해도 똑같이 못 풀 겁니다. 그 학생은. 진짜로. 알았죠? 첫 출발이 80%를 먹고 들어가요. 할 수 있다와 안 못하겠다. 그리고 이런 학생 나중에 생길 거거든요.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망쳤어요. 집에 가서 다시 풀어봤어요. 되게 잘 봐. 이런 것도 그 탓입니다. 뭐 환경과 뭐 이런 탓도 있겠지만 어? 그거 다 고쳐야 돼요. 제가 알려주는 거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지금 어? 지금 알려주면 도움은 되겠지만 얘를 극복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절대 도움이 안 돼. 알았죠? 되는 거 맞지? 응? 이과라면 계속 도전해야 돼. 아, 왜 나는 안 되지? 쟤는 되는데? 이 생각하면서 내가 말했죠. 그 탄젠트 몰라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탄젠트는 모른다는 전제하에 고1 수학으로 갖고 할게요. 우선 기울기는 탄젠트라는 건 알고 있읍시다. 기울기는 뭐라고요? 탄젠트 이거예요. 그럼 이놈의 기울기 지금 몇이라고 되어 있니? 1이니? 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까? 네. 뭐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됐죠? 됐죠? 그리고 내가 원이 보이고 접선이 보이면 아무리 모르겠다 싶더라도 틀리더라도 수선은 극고 틀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심으로부터 여기 수선 안 그었으면은 진짜 큰일 나요. 이거는 그어져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틀렸어도 얼마나 아름 중딩은 졸업했다는 거잖아. 어? 여기 원래 있지 않나요? 아 그어져 아 직각 표시는 해야지. 직각인지 모르잖아요. 직각인지 모르잖아요. 됐지? 그러면은요 고1 수학을 살짝만 이용해 먹는다면 내가 구해야 될 거는 지금 이 각의 코사인 값이잖아요? 네. 다시. 이 각의 코사인, 어, 잘했어. 이 각의 코사인 값이요. 나 이것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고1 수학을 살짝만 이용해 먹으면은요, 지금 얘, 어, 노란색이, 노란색 요 놈의 기울기는, 요 놈의 기울기는 이 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3이에요. 됐죠? 그러면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탄젠트라고 한다니까 내가 얘를 알파라고 한다면 탄젠트 알파는 3. 3이라는 거를 얻을 수 있겠죠. 됐죠? 다시 한번 합니다. 고1 수학 좀 이용해 먹을게요. 얘가 이 직선과 수직이니까 수직인 직선의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몇이에요? 3.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이거 잘 조심해야 돼.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요 각도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내가 사실 궁금한 건 지금 이 각도 아니겠니? 네. 그러면 니네들이 더하면 얘잖아.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네. 그죠? 그럼 난 이 각도가 궁금한데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이 의미하는 걸 잠깐 별을 쓸게. 별을 쓴다면 탄젠트 별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만큼이 별이라면. 네.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괜찮죠? 네. 그러면 이 별에서 베타로 넘어가고 싶어요. 45? 별에서 베타로 넘어가고 싶은데 딱 보니까 별 더하기 베타는 360도라는 게 보이니까 베타는 360도 마이너스 별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탄젠트 베타를 제가 구해볼게요. 탄젠트 베타를 구하면 탄젠트 360도 마이너스 별이라고 쓸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여기까지가 별인데 베타랑 더하면 360도잖아. 그러니까 베타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주기. 탄젠트의 주기는 반 바퀴니까 두 번, 한 바퀴 빼버리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별 이렇게 됐죠? 네.
뒤로 팅팅 돌린 거야 두 번. 네. 탄젠트 탄젠트 180도씩. 네. 그러면 마이너스 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탄젠트 별 이렇게 되겠지. 근데 탄젠트 별이 몇이란 뭐라는 걸 알아?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얘 몇이야? 45. 플러스 1이지? 네. 45도라고 해도 좋은데 그냥 1이야. 탄젠트 베타는 몇이라고요? 1. 탄젠트 베타는 1. 아니 탄젠트 베타는 1이라고요. 이렇게 된다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단데 이 문제. 됐죠? 수직인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에다가 각도 설정하는 거 양의 방향부터 이렇게 도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풀이 꼭 익혀놔야 돼요. 맞추신 학생들도. 그래가지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코사인 뭐야? 세타야 뭐야? 각 AOB니까 이거 제곱하면 되잖아. 근데 그냥 이거부터 구할게요 제가. 그러면 AOB가 지금 딱 이거거든요. AOB니까 이각이거든? 그럼 이건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딱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쓸 수가 있고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그 말 했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한 가지만 알면 무조건 나머지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을 딱 그린 상태에서 여기 알파라고 한 다음에 탄젠트 알파는 3이니까 얘 비율은 1이고 얘가 3일 거니까 툭툭툭 하면 루트 10 이렇게 될 거고요. 코사인 베타갑니다. 됐죠? 탄젠트 베타는요. 얘는 1이니까 얘는 1, 1, 루루 2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코사인 알파를 쓰면은 뭐라고 쓸 거냐면은요. 루트 10분의 1. 사인 알파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루트 10분의 3. 사인 요 코사인 알파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루트 2분의 1 좀 되니? 네. 사인 베타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루트 2분의 1이에요. 부호는 확인해 줘야 되는데 다 90도보단 작은 예각이니까 1, 4분면에 있는 각이 또 이것도 4, 4분면에 있는 각이라고 할까 걱정되는데. 응? 아니 베타가 의미하는 거는 90도보다 작은 각이니까 무서워하지 않아요? 베타보다가 좀 작은 각이니까. 아니 얘가 44분면에 있는 각으로 의미부여받으려면 별이 44분면에 있는 각이야. 내가 말한 지금 이 베타는 90도보다 좀 작은 예각이니까 아. 14분면에 있는 각이었다고. 원래 쟤를 평행 이렇게 돌렸으면은 정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 구할게요. 구하면 코사인 알파 루트 10분의 1 곱하기 코사인 베타 여기 있습니다. 루트 2분의 1 빼기 사인 알파 여기 있습니다. 루트 10분의 3 곱하기 사인 베타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갖고 얘를 계산하면 루트 20분의 통분되어 있으니까 루트 20분의 1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괜찮은 거 맞지? 근데 얘를 뭐 하래요? 제곱하래요? 제곱할게요. 그럼 뭐예요? 4분의 4. 답 틀렸는데? 계산 나 어디서 잘못했네? 헐 다 났어. 다 썼어요? 네. 사인할 때 그 부호는 코사인에서 곱하기 100이에요. 아 그래? 100을 곱 다시 제곱하면 희망이 생겼다. 20분의 4구 몇이에요? 5분의 1 곱하기 100을 하면? 20. 아 다행이다. 나 깜짝 놀랐네. 곱하기 100 하래. 됩니다. 그림 지웁니다. 필기 잘 해놓고요. 해도 되죠? 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고요. A 어디더라? 여기 있구나. 다른 풀인가요? 네 다른 풀이에요. A 여기 있고요. 자 B 어디 있을까 했더니만 여기 있네. 이렇게 있고요. B, O. 자 어머 이거 어떻게 칠까? 이렇게 접. 3분의 3?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왜요? 생활이야? 생활까지는 아니고 좀 클릭을 왜 얼마 됐어? 한다. 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해가지고 나 뭐라고 했습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해갖고 여기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두 직선 각 그냥 이렇게 쓸게. 두 직선의 각 예각해라고 해갖고 얘 이렇게 했었어요. 1풀 m분의 아까 전에 시작할 때 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됐죠? 네. 두 직선이 이루는 두 예각은요 한쪽의 기울기 알고 한쪽의 기울기 알면은요 1 플러스 기울기끼리 곱에 기울기 참고에 절대값 씌우면 돼. 이유는 아까 전에 설명해 줬었고요. 이 기울기 1이니까 얘를 잠깐만 탄젠트 뭐라고 쓸까요? 알파라고 쓰고 이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탄젠트 잠깐만 베타라고 쓸게요. 그러면은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내가 예각을 말한다고 했죠. 네. 예각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이 예각 이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요. 이 예각 그림에서 보면 얘 진짜 예각이야.
알았죠? 그럼 얘 구할 수 있거든요. 얘 구할 거야. 이걸 이용해서 구합니다. 얘는 1 풀 기울기 곱해 따당 곱하면 뭐야?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됐나? 됐죠? 그 다음에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까지 괜찮아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괜찮죠? 원래는 대부분 이까 이렇게 풀어 보상 되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 거냐면 얘 계산하면은 윽 하면은 3분의 2분의 자 쑥 하면은 4. 3분의 4 이렇게 될 거니까 계산하면 수학 2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얘가 두 직선이 이루는 탄젠트 각이야. 그럼 얘 잠깐 별님 이렇게 한다면은 탄젠트 별이 몇이라는 걸 알아요? 2. 2라는 걸 알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어려움 괜찮음? 괜찮죠? 근데 그거 알아요? 어차피 이거 직각 표시 다 해놨었을 거고 이거 직각 표시 다 해놨었을 거고 사각형의 한 내각의 총합은 180, 아유 미쳤어. 360도죠? 네. 360도죠? 근데 억각은 서로 같다는 걸 아니까 이게 별님이면 이게 별님이라는 것도 확실할 거고 네. 됐죠? 그러면 별님과 달님 더하면 우리가 달님이 답이야? 180. 별님과 달님을 더하면 180도가 된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달님 끝났습니다. 너무 빨랐습니까? 아니죠. 그래가지고 여기 달님으로 넘어갈 겁니다. 달님아 넌 어떻게 생겼니? 라고 했더면 달님은 180도에서 별 뺀 거야. 다시 한번 다시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360도인데 90도 90도 날라갔으니까 180도가 날라간 상태고요. 니네들이 더하면 무조건 180도예요. 별 더하기 달은 180 이렇게 될 거니까 달은 180도 마이너스 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맞잖아? 네. 이렇게 넘길까? 아니야. 탄젠트 달을 해볼까요? 탄젠트 달이라고 하면 탄젠트 뭐라고 쓸 수 있어요? 180도 마이너스 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간다? 네. 갑니다. 더해서 180도를 쓰면은 마이너스 탄젠트 별. 180도가 반짝반짝하고 있으니까 더해서 180을 쓰고 싶은데 더해서 180은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 탄젠트는 마이너스 탄젠트니까 왜 딱딱딱. 근데 어머? 탄젠트 별 알고 있어. 몇이야? 마이너스 2. 탄젠트 발이 아니고 다른 탄젠트 다른 뭐예요? 나 미쳤나봐. 탄젠트 다른 뭐예요? 마이너스 2잖아요. 이제 끝! 직각삼각형 그리고 뭐라고 쓸 수 있어? 1? 얘 몇이라고 쓸 수 있어? 2. 이렇게 쓰고요. 대박이다. 됐죠? 그럼 이거 구하면 뭐예요? 루트? 5. 이런 다음에 뭐 코사인을 구하든 사인을 구하든 제곱을 한 다음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사라질 거고 어차피 100 곱하면 답입니다. 이해되시는 거 맞죠? 이걸로 대부분 풀었던데 내가 풀이 쓱 풀 테니까 맞힌 애들은? 그죠?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